오늘 아침은 정말 맛있는 김치찌개네. 아이 그러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아침에 요루가 꼭 쿠키랑 우유를 달라고 했는데. 아, 생각해보면 또 어젯밤에 요루루가 막 떼쓰던데 막. 아 내일 아침은 쉬는 날이니까 뭐 쿠키 우유 그걸 꼭 아침으로 해줘. 이랬잖아. 에이 그래도 아침으로 그건 좀 아니지. 아침부터 쿠키랑 우유라니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이빨 썩어요. 요루 왔어? 아침 먹어야지. 밥 먹으러 왔어. 그래 여기 김치찌개다. 맛있게 먹어. 김치찌개다. 엄마. 왜 책 닥자까지 부시네? 왜 그래? 아침에 쿠키랑 우유 달라고 했잖아. 존나게 해놨지 이게 뭐야? 아이 근데 쿠키랑 우유는 아침부터 먹기에는 조금 그렇지. 그러니까 김치찌개 먹어. 자, 여기. 엄마 김치찌개가 아침 먹기 더 거북하거든? 아 안 되겠다 요루야. 내가 아무래도 아빠가 안 먹여줘서 그렇구나. 아빠가 비행기 놀이 해주면서 먹여줄게. 비행기 들어간다. 아유 진짜 이 김치찌개가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갔는데. 많은 정성이 들어갔죠. 맛있는 맛을 내진 않잖아. 아니야 맛있는 마늘이랑 그리고 아주 맛있는 피망이랑 다 들어가 있어. 엄마 손맛이 들어갔지. 안 먹을 거야. 엄마 미워. 아 여보 우리가 좀 심했던 것 같은데 어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말이야 우리가. 그런가? 나는 아이고. 요즘에 요루가 너무 편식이 심한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가 약속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서 요루루가 실망했을 거야. 아 여보 나 어쨌든 출근할게. 아니 조심히 갔다 와요. 나도 나가야 돼 어차피. 근데 아 그래? 응. 아 여보 그러면은 요루루가 많이 화난 것 같던데 괜찮겠지? 아이 괜찮아요. 저녁 되면 또 풀어질 거야. 아이 그럼. 거실이 조용하네. 엄마랑 아빠 둘이요? 둘이 자기들이 먹는 법어? 맛있게 먹고 어디 나갔나 보지? 어? 진짜 어이가 없어서. 어디 그렇게 나랑 꼭꼭꼭 새끼손가락 걸고 엄지손가락 이렇게 꼭 찍어서 약속해놓고 오늘은 엄마가 나한테 쿠키랑 우유 줄 때까지 절대 줄 때 밥 안 먹을 거야. 응? 응? 누구세요? 어? 맹구야. 맹구 놀러 왔다. 무슨 일이야? 너무 심심해서 놀러 왔다. 심심했어. 빨리 들어와. 아이 거실로 가. 움직여. 맹구야 여기 앉아봐. 이 형이 인생이 너무 고달프다. 맹구야. 어제 엄마랑 나랑 약속을 하나 했거든. 나 쿠키 주기로. 근데 엄마가 아침에 쿠키 말고 김치찌개 주는 거 있지? 나 너무 서러워서 막 눈물이 날라 그래. 정말 슬프겠구나. 그치? 너무 슬프지?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는 이 집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 거야. 이건다. 이거 누구냐고! 이거 나! 나 갈 거야! 이거 나! 안 잡았어! 이거 나! 나 좀 보내달란 말이야! 잡지도 않았어! 이거 나 보라고! 이 더러운 짓구서 내가 나들고 말지! 엄마! 나랑 같이 가자! 알았지? 그리고 아빠가 썼던 은어 공부책이랑 그게 이 정도면 됐어. 7년 동안 고마웠어 우리 집. 나는 여기서 살 수가 없어. 맹구야. 나 가출하기로 했어. 엄마랑 아빠는 내가 필요가 없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 가출할 거야. 빨리 가! 빨리 말라고!
말이야. 말리지 말라고 바보야 이 바보야 바보야. 말리지도 마. 어, 너 나한테 왜 그래? 너도 대단한 결심을 했다는데 너는 또 너무해. 나 TV 봐야 돼. 야. 너 혼자만 재밌는 거 보냐? 같이 봐. 아, 재밌었다. 난 이제 이 집에 아무런 미련도 없어. 맹구야. 나 이제 가볼게. 잘 지내고 앞으로는 날 볼 수 없을 거야. 오, 잘 가. 맹구야, 뭐라고? 진짜 너 아까부터 나한테 왜 그래? 잡지 않나 말리지 않나? 어쩔 수 없지. 그래. 인형들이 사치해줄게. 어쩔 수 없지. 네가 그렇게 원하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해주겠니? 마지막으로 놀아주는 거니까 제대로 해. 알겠죠. 알찼다. 완벽했다. 스토리 연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네. 역시 요르르님의 소꿉놀이는 완벽해 완벽하다고. 그치? 힘들었다. 아, 맹구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가볼게. 그래 잘 가. 인형 놀이 잘하고 같이 잘해야 돼. 그럼 안녕. 이제 이 집도 마지막이구나. 엄마도 아빠도 집도 가족이도 잘 지내야 돼. 안녕. 잠깐만. 내가 가출은 하더라도 유치원은 계속 다녀야 되겠지? 유치원 숙제를 안 가져왔네. 숙제만 다시 가지고 와서 다시 가출하자. 숙제가... 숙제를 안 해놨네? 숙제 안 하면 선생님한테 혼나는데. 숙제만 하고 가출하자. 숙제만 하고. 아이고, 시간이 몇 시야? 이렇게 늦었는데 엄마랑 아빠는 왜 아직 안 오는 거지? 걱정되는데. 아이고, 아침에 우리 요루루가 많이 삐져가지고 흥치뿡했는데 아빠가 쿠키 사왔으니까 요루루가 좋아하겠지. 빨리 가서 요루한테 이거 보여줘야겠다. 아, 요루야 요루야 요루야. 여보 여보. 쉿. 왜? 아, 요루루 잠들었잖아요 지금. 아, 그러네. 요루루가 이거 유치원 숙제를 하다가 잠들었나 본데. 아침에 요루루가 삐져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는데 내가 쿠키 사왔어. 여기다 이렇게. 쿠키 이렇게 많이 주면 요루루가 좋아하겠지. 그럼. 아, 우리 딸이 세상에 제일 이쁘단 말이야. 잘 때가 제일 이뻐. 그니까. 요루루 사랑해. 가출할 거야. 나중에 커서.